하시면서 정말 서로가 이 부분만큼은 최고였다. 이게 이제 촬영하면서는 이야기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마련을 해봤습니다. 이 부분만큼은 최고였다요. 과연 그 티키타카가 어땠는지. 이병헌 씨는 하정우 씨에 대해서, 하정우 씨는 이병헌 씨에 대해서 1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병헌 씨 준비되셨나요? 하정우, 이것만은 최고였다. 카운트다운 주시죠. 시나리오 읽을 때 되게 평범한 그런 시인이었는데 그 시인을 정말 재밌게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더라고요. 6초 남았어요. 많이 남았네. 뽑아냈습니다. 그 정말 그냥 시나리오 읽을 때는 평범했는데 그거를 하정우 씨만의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는 굉장히 그 웃음과 또 유머와 이런 아무튼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. 그거는 엄청난 장점이죠. 네, 답 못하고요. 하정우 씨 바로 가볼게요. 네, 그건 아마 형과 함께 자, 15초 들어갑니다. 네, 그건 아마도 형과 함께 해서 그렇게 시너지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블랙 코미디의 정수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진지한 얼굴과 중점의 보이스에서 나오는 정말 뜬금없는 유머를 들었을 때 아 그것이 여기까지입니다. 아 정말 두 분 한번 마주봐 주시겠어요? 완벽한 티키타카입니다. 아 이렇게 또 아주 짧은 15초인데 그 진심을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고 잘 보셨죠? 전혜진 씨, 배수지 씨 마주봐 주시.